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제 또 미국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아마 기대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시장은 항상 어때요?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항상 내 생각대로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주도주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게, 저희도 두 종목 월요일 날 수익 실현하고 한 종목 매수해 왔다. 저희도 뭐였다? 반도체였어요. 예, 저희도 반도체였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시가에 다 팔아버렸어요. 예. 수익을 냈어요. 오늘도 두개 수익 냈습니다. 총네 종목 수익 냈어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근데 왜 반도체 엄청 뭐 뉴스 도배되고 엔비디아 급등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던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아니, 아침에 뉴스가 도배가 되는데, 예? 아침에 뉴스가 도배가 되면은 주식 좀 한다, 주식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그 반도체 좋다는 거 뭐, 옆집 순이랑 길동이 다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럼 개인들은 뭐예요? 뒤늦게 따라 붙는다고요. 개인들이 뒤늦게 따라 붙어서 좋은 결과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없죠. 예, 개인들이 매수한다? 난 매도해야지. 전국에 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과 똑같이 투자해가지고 다돈 벌면 우리나라 회사는 누가 일을 합니까? 그죠? 그냥 남들이 하는 거다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데. 언제나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한미반도체를 어제 사왔어요. 예, 한미반도체를 어제 사와가지고 이 갭이 4점 몇 프로 떴거든요? 예, 4.1%? 전 시가에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하나 수익 내고, 큐리옥스 바이오, 25,300원에 사가지고, 25,300원에 사가지고, 상한가는 다못 먹었는데, 어쨌든, 큐리옥스 바이오로도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어쨌든, HPSP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여기 35,000원을 지켜주는 게 오늘 좀 중요했겠죠? 예, 하지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고, 강세를 보인 테마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쪽, 누구? 반도체.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밀리는 건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와 같은 허브경제 TV, 매수한 사람들과 같이, 갭을 준다고 이렇게 꽁으로 수익을 준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자들이겠죠. 저희는 다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못 찍힌 건 맞습니다만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의 약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오늘 뭐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겠죠. 당연히 운봉 길게 줬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은 다 매도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오늘 하루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에 대한 얘기고, 충분히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 실적 이슈도 남아 있고, 엔비디아 실적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으르렁 거리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매수해 그 뭐야 반도체 사놔야 된다 뭐 요런. 그러니까 오늘 주식장 빼고 말하면은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고, 예, 그저 오늘 그냥 사람들의 수급 상황, 심리에 따른 수급의 이동이 반도체는 아침에 갭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세를 거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게 현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음봉을 줬습니다만 오늘 흐름은 좀 자연스러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음봉 하나 때문에 뭐 세상이 무너지는 추세가 꺾이는 그런 거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오늘 HPSP가 음봉을 줬다 하더라도 아 그래 오늘 하루 정도 음봉 줄수 있지 내일 올라가면 되니까 와 같은 조금은 여유 있는 여유 있는 마인드 세팅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두 종목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위험한 종목들 안 해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장세고요. 시장 돈 많습니다. 그만큼 매수 대기 자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정말 막 거래량 없이 바닥에서 빌빌 기는 거 사가지고 공략할 바에 확실히 갈수 있는 종목들의
집중을 한다면 보다 빠르게 수익 실현 가능하다. 저희가 그런 종목들 미리미리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발빠르게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종목들 보내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일수록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집 부리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움직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좀 기분 좋은 상승 보여주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